비굴이 아니라 굴비이옵니다. 고려시대 예종 때 일이에요. 임금님이 사시는 개경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자겸은 둘째 딸을 예종 임금님에게 시집을 보내어 왕비가 되게 했지요. 사위가 임금인데 내가 무서워할 게 무엇이냐? 이자겸은 높은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예종 임금님은 이자겸이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막았지요. 아무리 장인어른이라 하더라도 백성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종 임금님은 왕위에 오른 지 17년 만에 죽고 말았답니다. 인종이 어린 나이로 다음 임금님이 되었지요. 인종은 바로 이자겸의 둘째 딸이 낳은 외손자였어요. 이자겸은 임금님의 외할아버지가 되어 더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었지요. 나에게 잘 보여야 할 것이야.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오고. 이자겸이 나쁜 욕심을 부려도 어린 임금님은 감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이자겸의 욕심은 차츰 더 커져갔지요. 대하, 왕비로 삼기에 마땅한 교수가 있사옵니다. 그래요? 이자겸이 잠시 머뭇거리자 임금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가 비록 임금이긴 하지만 어찌 할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드디어 이자겸이 입을 열었어요. 소신에게 폐하의 배필이 될 만한 참한 딸이 둘 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자겸은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의 비가 되게 했어요. 임금님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 된 것이었지요. 좋아. 이제 모든 것은 내손 안에 있다. 이자겸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된 것처럼 행동했지요. 저 말이 괜찮아 보이는구나. 지금 당장 우리 집 마구간으로 끌고 가지 않고 뭐 하는 게냐? 이렇게 잘 여문 곡식은 내게 바쳐야지. 안 그러느냐?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서 자기 물건을 빼앗기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이자겸의 창고에서는 곡식과 고기가 썩어 나갔지만 백성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지요. 이런 횡포가 계속되었지만 임금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자겸의 욕심은 하늘을 찌를 듯이 커져갔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임금이 되어야겠어. 임금. 이 나라의 임금이 될 사람은 역시 나밖에 없어. 이자겸은 임금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지요. 그 사실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뭐야?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당장 이자겸을 잡아들여라. 예이. 하지만 임금님의 신하들은 이자겸을 잡지 못했어요. 오히려 임금님이 이자겸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대하,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이자겸은 임금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독살하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네 이놈,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이자겸과 한편이었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임금님을 구하러 왔어요. 내 더는 너의 잘못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척준경이 이자겸 앞에 우뚝 섰지요. 하지만 내 놈도 나와 같은 편이 아니냐. 이자겸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잠시 권력에 눈이 멀어 너와 뜻을 같이 했으나 이제는 아니다.
앞으로는 떳떳하게 살아갈 것이니라. 척준경은 임금님을 구하고 임금님은 이자겸을 전라남도 영광으로 귀향을 보냈어요. 내 꼴이 이게 뭐람? 이자겸은 실망에 빠져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위에 먹음직스러운 조기가 올라와 있는 거였어요. 법성포 앞바다에서 잡힌 통통하게 살찐 조기였지요. 한 입만 먹어볼까? 그러자 입안에 침이 돌면서 입맛이 다져졌어요. 오, 이런 기막힌 맛이라니. 이자겸은 자신도 모르는 새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어치웠지요. 하마터면 내가 조기 맛도 모르고 죽을 뻔했구나. 인생의 참맛은 이 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괜한 욕심을 부렸어. 이자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러자 독살까지 하려고 했던 임금님이 떠올랐답니다. 배하, 저 같은 욕심꾸러기가 먹기에는 아까운 맛입니다. 이자겸은 그 자리에서 임금님이 계신 개경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법성포 앞바다로 나갔지요. 임금님께 조기를 바치고 싶소. 이자겸은 법성포에서 만난 한 어부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어요. 아이고, 어찌 임금님께 이런 흔한 조기를 올린답니까? 어부는 말끝을 흐렸어요. 법성포에서는 아주 많이 잡히는 흔한 생선이었거든요. 팔도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훌륭한 조기요. 이자겸이 입맛을 다시며 다시 말했지요. 어부는 이자겸의 뜻에 따라 가장 좋은 조기를 골랐어요. 그 조기를 소금에 절여 법성포의 바닷바람으로 잘 말렸지요. 이자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조기가 어느 정도 말라갈 즈음 이자겸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임금님이 이 조기를 받아주실까? 혹시 지난날의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바치는 뇌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안 되지, 안 돼. 이자겸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임금님께 조기를 바치고 싶은 게 아니야. 단지 백성된 도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께 조기의 참맛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뿐이야. 이자겸은 잘 마른 조기 20마리를 한 줄에 10마리씩 지푸로 길게 두 줄로 엮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한담? 잠시 후 이자겸은 붓을 들어 커다랗게 두 글자를 썼어요. 굴비. 한자는 이런 뜻이었지요. 굽힐 굴, 안일 비. 비겁하게 굽히는 게 아니다. 즉, 임금님께 잘 보이려고 바치는 뇌물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비굴을 뒤집어 굴비가 된 거였어요. 말린 조기 맛을 본 임금님은 그 맛에 감탄을 하였답니다. 살이 탄탄하고 고소한 것이 참으로 별미구나. 해마다 진상토록 하라. 이자겸은 잘 말린 굴비를 임금님께 보낼 때마다 굴비라는 글자를 써서 보냈답니다. 그래서인지 임금님은 굴비를 맛있게 드시면서도 이자겸을 귀향해서 풀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자겸은 임금님을 원망하지 않고 영광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쳤답니다. 네, 하마터면 영광 조기의 맛도 모르고 살 뻔했구나.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으리요. 배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 뒤로 소금에 절여 법성포 바닷바람으로 잘 말린 조기를 굴비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막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 막국수.
옛날 어느 마을에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소문년이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때문이었지요. 소년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답니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아휴, 우리도 멀건 나물죽 한 그릇밖에 먹은 게 없구나. 사람들은 소년이 무척이나 딱했지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었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먹을 만한 게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거두어들일 곡식마저 거의 없었지요. 아, 어머니,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소년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어느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너라. 주인인 듯한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물고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소년은 할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공손하게 절을 하고 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딱한 일이로군.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손수 상을 차려가지고 나왔어요. 소년이 허겁지겁 밥을 먹고 나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 또한 전쟁통에 식구를 잃고 혼자 남았느니라. 너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은 코가 땅에 닿도록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또 했어요. 그럼 내일 날이 밝자마자 가볼 때가 있으니 오늘은 그만 쉬도록 해라. 하루 종일 굶고 돌아다닌 탓에 소년은 금방 골아떨어졌답니다. 날이 밝자 할아버지가 소년을 불렀어요. 지금 가는 곳은 콩팥 대학이니라. 네? 콩팥 대학이라고요? 소년이 깜짝 놀라 묻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어요. 하하, 가보면 안다. 내가 나를 돕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대학은? 소년은 놀라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소년을 데리고 간 곳은 뜻밖에도 산비탈에 있는 할아버지의 밭이었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나는 밭이니 콩팥 대학이지. 밭에는 드문드문 콩과 팥싹이 돋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시들시들한 것이 곧 말라 죽을 것 같았지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밭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물었어요. 오늘부터 이 콩팥 대학에 다니면서 가뭄에 무엇을 심으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 연구를 해보아라. 할 수 있겠느냐? 예, 부지런히 연구하겠습니다. 소년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고마운지고. 나도 도울 것이니 마음만 잘 먹는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날부터 소년과 할아버지는 가뭄에도 잘 견디고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소년은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와 관련된 책들을 밤새도록 읽었어요. 또 날이 새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묻기도 했지요. 여러 논밭을 돌아다니며 쩍쩍 갈라진 땅에서도 살아남은 곡식이 무엇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꽤 멀리 떨어진 들판까지 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하얗게 꽃이 피었어요. 소년은 꽃을 보고 좋아서 쏜살같이 달려갔지요. 그곳에는 메밀이 자라고 있었어요. 메밀이에요. 메밀. 그래. 메밀. 맞다, 그래. 예부터 가뭄이 들어 씨앗을 뿌릴 수 없을 때는 메밀을 심었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할아버지는 소년과 함께 말라버린 논을 갈고 메밀을 심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할아버지와 소년의 뜻을 알고 한마음으로 메밀을 심고 가꾸었답니다. 산비탈에 있는 밭이 콩팥대학이라면 이 논은 메밀대학이네요. 소년의 말에 할아버지가 껄껄 웃었어요. 그래 그래 메밀대학이구나. 늦은 여름이었지만 메밀은 곧 싹이 텄고 예쁘게 자라났답니다. 배가 고픈 마을 사람들은 메밀잎을 따서 나물을 해먹었지요. 달짝지근한 게 맛이 그만이네. 두 달여가 지나자 메밀은 벌써 열매를 맺었어요. 사람들은 메밀 쌀을 만들어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가루를 내어 메밀묵을 만들어 먹기도 했지요. 모든 게 다 내 덕분이다. 고맙다. 고마워. 할아버지는 소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하지만 소년은 무엇인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방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어요. 저거 좀 보세요, 할아버지! 소년이 가리킨 것은 처마에 달린 고드름이었어요. 날씨가 추워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거든요. 소년은 무엇에 홀린 것처럼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바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기 시작했지요. 허허, 뭔가 생각이 났나 보구나.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소년이 하는 짓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소년은 메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 구멍이 뚫린 바가지에 넣고 꾹꾹 눌렀어요. 그러자 바가지 구멍으로 고드름처럼 생긴 국숫발이 길게 늘어져 나왔지요. 야! 나온다! 나와! 소년이 외쳤어요. 그래! 나오는구나! 할아버지도 신기한 듯이 국숫발을 들여다보았지요. 소년은 할아버지와 함께 바가지 구멍으로 나온 국숫발을 끓는 물에 넣어 익혔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맛을 보았어요. 소년은 침을 꼴깍 삼켰고요. 어때요? 소년이 묻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 이거 참 대단하구나. 어느새 깊은 밤이었어요. 소년과 할아버지는 밤참으로 메밀국수를 맛있게 먹었지요. 이 소문은 나라 안 곳곳으로 퍼져나갔답니다. 긴 겨울밤, 사람들은 메밀로 국수를 뽑아 끓는 물에 익혀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늦은 밤에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든든해서 기분이 좋았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메밀국수를 막국수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막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 국수라는 뜻으로요. 막이라는 말은 예로부터 편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에 붙였거든요. 막걸리, 막담배, 막소금, 막음식 그런 말처럼 메밀국수도 막국수가 된 것이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힘센 총각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이 힘센 총각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지요. 난 아주아주 힘이 세지. 그러니까 아주아주 대단한 일만 해야지. 저기 저 사람들처럼 시시한 일 따위는 할 수 없다고. 총각은 그늘에 드러누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밭 깔고 씨 뿌리고 김매는 일들이 힘센 총각의 눈에는 하찮게만 보였거든요. 하루는 총각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어머니가 하도 등을 떠미는 바람에 억지로 올라갔지요. 총각은 지게가 부러질 만큼 나무를 잔뜩 쌓아 올렸어요. 자, 이만큼 해놓으면 앞으로 한 달은 푹 쉬겠지. 그때 길 가던 나그네가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이렇게 힘센 장사가
총구 속에서 썩다니 참 안타깝구려. 큰 고을에 나가서 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에 총각은 귀가 솔깃해졌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집을 떠납니다. 큰 고을에 나가서 큰 일을 하겠어요. 큰 일이라니 무슨 일 말이냐. 얘야, 그냥 여기서 평범하게 잘 지내는 것이 큰 일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생각하는 큰 일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아들을 붙들려다가 그만두었어요. 허구헌 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깥 세상을 둘러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면 뭐라도 배우고 깨닫는 게 있을 테니 말이지요. 그래, 오냐. 몸 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힘센 총각이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마침 씨름판이 한창이었어요. 옳거니 여기서 내 힘을 뽐내봐야지. 총각이 구경꾼들을 해치고 씨름판에 끼어들었어요. 여기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요? 나랑 한판 붙어봅시다. 그러자 어깨가 떡 벌어진 털보가 앞으로 나섰지요. 덩치를 보아하니 힘께나 쓰게 생겼어요. 총각은 삿발을 붙잡고 털보와 맞붙었지요. 털보 이겨라! 털보 이겨라! 단박에 거꾸러뜨려! 털보 이겨라! 꽉 내다 꽂아버려! 어디서 온 놈인지도 모르는 저런 녀석은 한 방에 끝내버려야지! 사람들이 죄다 털보만 응원했지요. 부하가 난 총각은 털보를 불끈 들어올려서 들배지기 한 판으로 가뿐하게 끝내버렸답니다. 에이, 씨름도 시시하군. 더 큰 일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말한 뒤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덧 깊고 깊은 산골이었어요. 수풀 속에서 호랑이 두 마리가 불쑥 튀어나오네요. 어허, 잘 만났다. 배고프던 참인데, 어흥. 당장에라도 힘센 총각을 잡아먹을 듯 입을 쩍쩍 벌렸지요.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총각이 아니었지요. 힘센 총각은 오른손으로 한 놈, 왼손으로 또 한 놈, 두 마리의 호랑이 목덜미를 휙 잡아채서 박치기를 시켜버렸어요. 호랑이 둘은 찍 소리도 못 내고 쭉 뻗어버렸지요. 에이, 호랑이 잡기도 시시하군. 뭐 다른 큰일이 없을까? 총각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답니다. 험한 고개를 넘는데 이번에는 산적들이 앞을 떡 가로막았어요. 산적 두목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쩌렁쩌렁 소리를 쳤지요.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것 다 내놔라. 그런다고 총각이 눈 하나 깜짝하나요? 뭐?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난 가진 게 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한 뒤 총각은 길가의 아름드리 나무를 붙잡고선 힘을 끙 주었답니다. 세상에나, 그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뽑히지 뭐예요. 그걸 옆구리에 끼고서 이리저리 마구 휘둘러댔지요. 산적 살려! 산적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꽁무니를 내뺐답니다. 산적 놀이도 시시하군. 진짜
큰일 뭐 없을까?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가다가 잠시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쉬는데 갑자기 등짝이 따끔했어요. 아니, 감히 어떤 놈이 겁도 없이 내 등을 물어? 총각은 얼른 윗도리를 벗어 탈탈탈 털었어요. 그러자 깨알만한 벌레 하나가 너럭바위에 톡 떨어졌지요. 그건 바로 이였어요. 어라, 요 조그만 녀석이 건방지게? 총각이 주먹만한 돌멩이를 찾아서 이를 콩 내리쳤어요. 돌멩이는 박살났는데 이는 말짱하네요. 너럭바위도 울퉁불퉁, 돌멩이도 울퉁불퉁. 그러니 그 사이에 틈에 들어가서 살았던 거지요. 총각은 이번에 항아리만한 바위로 쾅 내리쳤답니다. 바위도 박살이 났는데 이는 발발발발 움직이고 있었어요. 총각은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답니다. 오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끝까지 해보자. 마침 저만치에 집채만한 바위가 눈에 띄었어요. 총각은 끙끙대며 그 바위를 지고 왔지요. 그러고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바위를 내던졌답니다. 쿵! 집채만한 바위도 박살이 났는데 이라는 놈은 아직도 꼬물거리고 있었지요. 세상에, 이래도 안 죽다니! 정말 무서운 놈이로구나! 총각은 겁이 나서 목소리까지 덜덜 떨렸어요. 아니, 혼자서 무얼 그리 중얼거리요? 지나가던 농부가 물었어요. 그러니 총각이 대답했지요. 여기 좀 보세요. 정말, 정말 무시무시하게 힘센 벌레가 있어요. 바위를 막고도 안 죽는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총각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이 한 마리가 뿔뿔뿔 기어가고 있었지요. 농부가 손톱 끝으로 이를 톡 눌러 죽이며 물었지요. 설마 요 녀석은 아니겠죠? 총각은 입을 떡 벌린 채 농부를 우러러 보았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다니. 총각이 머리를 조아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저기 어르신,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보면 모르오. 나야 농사 짓는 사람이지. 그 말에 총각은 속이 뜨끔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도 땀 흘려 농사를 지으시는데 내가 농사일을 너무 하찮게 여겼구나. 총각은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니를 도와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워낙 힘이 장사라서 열 사람이 달라붙어야 할 일을 혼자서도 거뜬히 해냈지요. 얘야, 근데 너 큰일 한다고 집을 떠난 거 아니니? 그렇죠. 그래, 큰일은 찾았니? 땀 흘려 일하는 게 가장 큰일이죠, 뭐. 그래, 맞다, 맞아. 네가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총각은 마을에서 으뜸 가는 아주아주 큰 일꾼이 되었답니다. 꽁당 보리밥과 쌀밥.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집에 얹혀 살면서 밤낮 일만 해주고 큰 소리 한번 못 쳐보는 사람이지요.
그것도 주인을 잘 만나야 밥이나 배부르게 먹지. 주인 잘못 만났다가는 배 고르면서 일해야 하는 것이 머슴 팔자였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이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 영감이 얼마나 인색한지 일만 죽도록 시키고 밥도 제대로 안 줬지요. 머슴 일이라는 게 얼마나 고된지 그런 고된 일을 하려면 밥이라도 실컷 먹어야 기운이 나서 일을 잘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끼니마다 밥이라고 준다는 게 살살 담아서 반사발식이었어요. 그것도 흰쌀밥이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날마다 순 꽁당보리밥만 해준단 말이에요. 1년 가야 쌀밥 구경 한 번을 못 해보는 거예요. 곳간에는 쌀가마니를 그득그득 쌓아놓고서 이렇게 주니까 머슴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하지요. 주인 영감도 저 하는 일이 경우에 없는 일이라는 걸 아는지 한 번은 머슴이 가을거지를 하느라 논에서 벼를 베고 있는데 올해는 벼가 잘 익었으니 이 벼를 거둬서 자네 쌀밥 한번 푸짐하게 먹게 해줌세 하고는 다짐 반 생색 반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머슴은 그 말을 듣고도 좋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시큰둥하게 대답한다는 말이 글쎄요, 제가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주인 영감은 그만 머쓱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벼를 다 거두어 말려서 이제 마당질을 하게 됐지요. 곡식 이삭을 털어 알곡을 거두는 일 말이에요. 머슴이 마당에서 벼 이삭을 훑고 있는데 주인 영감이 또 와서 생색을 냈어요. 이제 이 벼를 다 떨어서 찌우면 자네한테 쌀밥 한 그릇 수북하게 퍼담아 주지. 그래도 머슴은 시큰둥하게 대답을 한다는 말이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주인 영감이 슬그머니 부하가 나서 아, 이 사람아, 쌀밥을 먹게 해준다는데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 하고 따졌지 뭐예요. 그래도 머슴은 글쎄 두고 봐야 한다니까요 하고 꾸무럭꾸무럭 일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벼를 다 떨어서 방아를 찍게 됐지요. 머슴이 방앗간으로 벼 가마니를 저다 나르고 있는데 주인 영감이 지나가다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벼를 찌우면 다 쌀이 될 터이니 자네 쌀밥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았네 그려. 하지만 이번에도 머슴은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주인 영감이 버럭 역정을 내면서 그 별 싱거운 놈 다 보겠군. 남의 말을 못 믿고 밤낮 두고 봐야 한다니 그 무슨 놈의 심보가 그래? 하고 지팡이로 땅을 쾅쾅 두드렸지요. 그래도 머슴은 아직 내 입으로 쌀밥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두고 봐야 알지요. 하고 또 꾸무럭꾸무럭 일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방앗간에서 벼를 다 찌어와서 곳간에 그득하니 쌓아놓게 됐지요. 주인 영감은 머슴한테 고운 쌀밥 지어주기가 영 내키지 않았지만 제 입으로 큰 소리를 세 번이나 쳐놨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부엌이라는 사람에게 일러서 쌀밥을 한 사발 수북이 퍼담아가지고 상에 차려서 머슴에게 갖다 줬어요. 이제는 정말로 머슴이 쌀밥을 먹게 되나 봐요.
머슴이 상을 받아놓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 영감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지요. 이제 내 말을 믿겠나? 쌀밥을 먹게 되지 않았나? 그런데 머슴은 밥숟가락을 뜨려다 말고 한다는 소리가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이러지 뭐예요. 주인 영감은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어요. 뭐가 어째?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밥상을 눈앞에 받아놓고도 두고 봐야 한다고? 에라이 고약한 놈! 주인 영감이 분을 못 이겨 밥상을 냅다 걷어차 버렸어요. 그 바람에 밥상이 퍽 엎어지면서 쌀밥이 다 쏟아져 버렸지 뭐예요. 그러니 머슴은 끝내 쌀밥을 못 먹게 된 거예요. 머슴이 꾸무럭꾸무럭 일어나면서 한다는 말이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그럽디까? 두고 봐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된 밥이라도 먹어야 먹은 것이지 먹기 전까지는 두고 봐야 하는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인 영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생색도 안 내고 쌀밥을 아주 잘 주었대요. 시아버지 팥죽담. 오늘은 팥죽 먹으면서 팥죽담 흘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팥죽담이 뭐냐고요? 그야 팥죽처럼 끈적끈적 줄줄 흐르는 땀이 팥죽담이랍니다. 옛날 어느 집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살았어요.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며느리 앞에서 흉잡힐 짓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아버지에게 버릇없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살았지요. 하루는 며느리가 팥죽을 한 솥 쑤었어요. 며느리는 팥죽을 다 쑤어놓고 물을 길러 우물로 갔지요. 그런데 그새 시아버지가 부엌에 가봤어요. 가보니 팥죽이 솥에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금방 쑤어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게 참 맛있어 보였어요. 마침 배도 몹시 고프던 참이라 그걸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점잖게 보이려면 상을 차려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자꾸 나는데 참을 수가 없었지요. 에라, 며느리가 오기 전에 몰래 한 그릇 퍼먹고 보자. 시아버지는 팥죽을 큰 사발에 하나 가득 퍼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먹다가 며느리가 돌아오면 그런 망신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팥죽 사발을 들고 뒷곁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안 보는 데서 마음 놓고 먹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며느리가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팥죽을 상에 차려서 시아버지께 드리려고 방에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가 없지 뭐예요. 시아버지에게 버릇없이 보이지 않으려면 시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상을 차려 올린 다음에 팥죽을 먹어야 하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팥죽을 보니 며느리도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몰래 한 그릇 퍼먹어야겠다. 며느리는 팥죽을 한 사발 퍼가지고 먹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기서 먹다가 시아버지가 돌아오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래서 팥죽 사발을 들고 뒷곁으로 갔어요. 시아버지가 안 보는 데서 마음 놓고 팥죽을 먹으려고 말이에요. 뒷곁에서는 시아버지가 한창 팥죽을 맛있게 먹고 있었지요. 아무도 안 보는 곳이니까 체면이고 뭐고 차릴 것이 있나요.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팥죽 사발을 손에 들고 후루룩 냠냠 마구 먹어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며느리가 팥죽 사발을 들고 뒷곁으로 살금살금 들어오지 뭐예요. 일부러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뒷곁까지 와서 팥죽을 먹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며느리가 불쑥 나타난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만 즐겁을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긴 했는데 손에 든 팥죽 사발을 어떻게 해요. 몰래 팥죽 먹은 것을 며느리에게 들키면 큰일이니 엉겹결에 팥죽 사발을 감춘다는 게 그만 머리에 뒤집어 쓴 거예요. 팥죽 사발을 머리에 뒤집어 쓰니 어떻게 됐겠어요. 팥죽이 얼굴로 줄줄 흘러내렸지요. 그런 꼴로 눈만 멀뚱멀뚱하고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아버지 몰래 팥죽을 먹으려고 뒷곁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아니 거기에 시아버지가 있지 뭐예요. 뒷곁은 식구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니까 마음 놓고 팥죽을 먹으려니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시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그만 속이 뜨끔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어요. 손에 팥죽 사발만 들지 않았어도 덜 무안했을 텐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엉겹결에 아버님 팥죽 드세요 하면서 손에 든 팥죽 사발을 불쑥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얘야 나는 팥죽만 봐도 이렇게 팥죽 땀이 줄줄 흐른단다 하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백이 팥죽 땀이었던 거죠. 며느리는 팥죽 그릇을 쑥 내밀고 서 있고 시아버지는 팥죽 사발을 뒤집어 쓴 채 팥죽땀을 줄줄 흘리고 서 있고 그랬다는 얘기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 옛날에 어떤 부자가 꾀를 써서 내기를 했는데 이 부자하고 내기를 한 사람은 죄다 졌어요. 무슨 내기를 했냐면 이름 10번 부르기와 낯가리를 한 바퀴 돌아오기 내기였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낯가리를 산더미만 하게 쌓아놓으면 누구든지 돈 100냥을 걸고 그 낯가리를 한 바퀴 도는 거지요. 제 이름을 10번 부르기 전에 낯가리를 한 바퀴 돌아오면 그 낯가리를 다 얻고 그러지 못하면 돈 100냥을 잃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내기를 했지만 부자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기를 시작하면 부자는 상대편 이름을 10번 부르고 이름 불리는 사람은 불이 나게 낯가리를 한 바퀴 도는데 반바퀴도 채 돌기 전에 부자가 이름 10번을 다 불러버리니까 그런 거였어요. 장손이라는 사람이 내기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작! 하면 장손이는 집신이 닳도록 낯가리를 냅다 돌지만은 그 사이에 부자는 입이 닳도록 장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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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손아 하고 이름을 주르르 불러제끼니 당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내기를 해서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먼 데 사는 한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부자를 찾아왔어요. 내기를 하러 왔습니다. 부자는 또 돈 100냥을 벌게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그럼 어서 돈 100냥을 내놓고 이름을 대시오 하고 싱글벙글 했지요. 그러지요. 돈은 여기 있소.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서 이 사람이 한숨 돌리고 나서 제 이름을 대는데 내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팔도 장돌뱅이, 함경도 장돌뱅이, 평안도 장돌뱅이, 황해도 장돌뱅이, 강원도 장돌뱅이, 경기도 장돌뱅이, 충청도 장돌뱅이, 전라도 장돌뱅이, 경상도 장돌뱅이 하니까 부자가 그만 즐겁을 하고 아니 무슨 이름이 그렇게 귀여 하는데 이 사람은 손을 내저으며 아니 아니 아직도 안 끝났고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옳지. 경상도 장돌뱅이 다음에 함흥 장돌뱅이, 의주 장돌뱅이, 평양 장돌뱅이, 해주 장돌뱅이, 강릉 장돌뱅이, 중주 장돌뱅이, 남원 장돌뱅이, 상주 장돌뱅이 하고 한숨 크게 돌리고 나서 큰 장골 장돌뱅이, 안땅골 장돌뱅이, 성냥골 장돌뱅이, 망건골 장돌뱅이, 밀개골 장돌뱅이, 비녀골 장돌뱅이, 송이골 장돌뱅이,
곱장골 장돌뱅이요. 하고 대답했지요. 부자가 이름을 들어보니 하도 길어서 다 외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주면서 여기에다 좀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 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다 적어주고 나서 자, 그럼 시작하오! 하고는 낯가리를 냅다 돌았지요. 부자는 종이를 들여다보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한참 동안 불러도 끝이 안 났어요. 그 사이에 이름 긴 사람은 후딱 낯가리를 한 바퀴 돌아왔어요. 다 돌아올 때까지 부자는 아직도 이 사람 이름에 반도 채 못 불렀어요. 그래서 내기에서 졌지요. 이름이 긴 사람은 내가 내기에서 이겼으니 이 낯가리는 내 것이지만 이걸 안 가져갈 터이니 그 대신 지금까지 내기에서 져서 100냥씩 잃은 사람에게 모두 돈을 돌려주시오. 하고 제갈길로 가버리더래요. 부자는 가는 사람을 뒤따라가면서 가기 전에 당신 이름이나 한 번 더 말해보오. 하니까 조선팔도 장돌뱅이, 함경도 장돌뱅이 하면서 그 긴 이름을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이야기했대요. 그 이름을 다 듣자고 부자는 동구 밖까지 따라갔더래요. 대문 밖에 소금 뿌려라. 입에 번지르르 한 말만 잔뜩 하는 사람치고 속 깊은 사람이 없지요. 이 이야기도 그렇게 말만 입에 붙은 사람들 이야기니 어디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둘이 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서 살았어요. 두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는데 늙음하게 일거리도 없어지자 둘이 만나서 노는 것을 크나큰 즐거움으로 삼고 지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입만 열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좋게 지내다가 누구든지 하나가 먼저 죽고 나면 남은 사람이 얼마나 쓸쓸하겠는가. 그러니 자네가 먼저 죽게 되면 곧 나를 불러주게나. 나도 곧 뒤따라갈 터이니. 그래, 그게 내가 바로 하고 싶은 말일세. 자네가 먼저 죽거든 망설이지 말고 나를 데려가게. 그게 내 소원일세.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서 죽겠다는 말인데 이게 참말인지 입에 발린 말인지 알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 집에 오지랖 넓은 머슴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 머슴이 늘 두 할아버지 곁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단 말이에요. 두 할아버지가 걸핏하면 같이 죽자고 하시는데 그게 참말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머슴은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꼭두 새벽에 제 너머 이웃마을 할아버지네 집에 찾아갔어요. 문 밖에서부터 숨이 턱에 닿도록 헐레벌떡 달려가서 영감님! 영감님! 우리 주인마님이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요! 했지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 친구가 간밤에 죽었다고? 기어이 나를 두고 먼저 갔구나.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가봐야지. 하면서 옷을 갖추어 입는다고 야단법석이었어요. 그 사이에 머슴은 불이 나게 재를 넘어서 제 집으로 돌아와서는 주인집 할아버지더러 주인마님, 방금 기별이 왔는데 제 너머 친구분께서 간밤에 돌아가셨답니다요. 했지요. 주인집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뭐? 그 친구가 죽었다고? 어허, 큰일이로군. 어서 나들이 옷을 내오너라. 하고 서둘러 길을 떠날 채비를 했어요. 머슴은 이제 됐다 하고 주인집 할아버지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제 너머 저쪽에서는 이웃마을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올라오고 이쪽에서는 주인집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 할아버지가 고갯마루에서 딱
마주쳤지요. 머슴이 가만히 보니까 먼저 주인집 할아버지가 친구 모습을 보더니 이크! 하고 기겁을 하면서 슬금슬금 옆으로 피했어요. 제 넘어 사는 할아버지도 에구머니! 하면서 슬슬 뒷걸음질 치더래요. 둘이서 서로 힐끔힐끔 건너다 보면서 엉거주춤 서 있다가 갑자기 입속으로 무슨 말을 중얼중얼 하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냅다 오던 길을 되짚어 달아나는 거였어요. 머슴이 얼른 주인집 할아버지를 앞질러 집에 돌아와 있으니 주인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쉴 새 없이 뭔가 중얼거리면서 돌아오지 뭐예요. 주인마님, 뭘 그리 골똘히 외십니까? 머슴이 능청을 떨면서 물었어요. 귀신 쫓는 주문이다. 얼른 대문 밖에 소금 뿌려라. 하고는 밑구멍이 빠져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머슴이 그 길로 제 너머 할아버지네 집 담밖에 가서 일부러 주인집 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요. 여보게, 내가 왔네. 제 너머 친구가 왔어.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문을 꼭꼭 닫아 잠그면서 예끼! 산 사람 집에 귀신이 왜 왔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하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니 같이 죽자고 한 게 죄다 입에 발린 소리였답니다. 사람으로 둔갑한 개와 닭. 옛날 옛적에 한 영감이 살았는데 하루는 마당을 내려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놈의 닭은 늙어서 제때 울지도 않고 누렁이 놈도 늙어서 집도 못 지키고 밥만 축내니 이제 그만 잡아먹어버려야겠구먼. 다음 날 아침 영감이 마구간에 나가보니까 당나귀가 팥죽 같은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가만 보니 맥이 탁 풀려있는 게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아니, 이 녀석이 아침부터 왜 이러지? 놀라서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별 탈이 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이 쭉 빠져 있으니 속이 탈 수밖에요. 이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영감은 밤새 마구간을 지켜보기로 했지요. 밤이 깊어 슬슬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닭장에서 닭이 슬금슬금 걸어나와 둘레를 힐끗힐끗 살피고는 꺽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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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세 번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파닥파닥파닥 재주를 세 번 넘으니까 세상에 닭이 사람으로 바뀌지 뭐예요. 그것도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은 어엿한 선비였어요. 에흠, 에흠. 선비가 헛기침을 하니까 마루 밑에서 개가 엉금엉금 기어 나왔지요. 개도 세 번 컹컹 짖고 팽글팽글팽글 재주를 세 번 넘으니 사람이 되었답니다. 차림새를 보니 말 몰이꾼이었어요. 짐승이 10년을 묵으면 둔갑하는 재주가 생긴다더니 이게 웬 조화람? 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침만 꼴깍 삼켰답니다. 말 몰이꾼은 마구간에서 당나귀를 끌고 나오더니 선비를 태우고 집을 나서서 어디론가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영감은 살금살금 뒤를 밟았지요. 선비와 말 몰이꾼은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깊은 산 속 큰 바위 앞에 딱 멈춰 섰는데 가만히 보니 굴이 하나 있었어요. 당나귀에서 내린 선비가 굴 앞에 대뜸 엎드리더니 주인 영감이 우리를 죽도록 부려만 먹고 이제 와서 쓸모가 없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이대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참을 빌었어요. 그러자 휙 바람 소리가 나더니
굴 안에서 커다란 진해 한 마리가 기어나왔지요. 너희들 정성이 하도 지극하니 소원을 들어주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주인 영감을 죽여야 해. 내일 밤 내가 주인 영감을 잡아먹으러 갈 테니 집 안에 있는 묵은 기름을 몽땅 치워라. 나는 기름이 제일 무서워. 예, 샅샅이 뒤져 없애놓겠습니다. 영감은 그만 눈앞이 캄캄해져서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답니다. 할멈, 할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오. 내일 밤 지네가 날 잡아먹으러 온다오. 식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아참, 아버님, 제가 시집올 때 가져온 머리기름이 있어요. 안 쓰고 둔 건데 아마 10년도 더 묵었을 거예요. 하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지병 하나를 내오지 뭐예요. 아이고, 이제 살 구멍이 생겼구나. 영감은 개와 닭한테 들키지 않게 기름병을 꽁꽁 숨겼답니다. 선비와 말 몰입꾼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돌아와서 집 안팎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묵은 기름을 찾는 모양인데 꽁꽁 숨겨놓았으니 찾을 수가 있나요? 동이 트자 다시 개와 닭으로 돌아가서는 닭은 닭장으로 가고 개는 마루 밑으로 들어갔어요. 당나귀만 식은 땀을 흘리면서 후들후들 떨고 있었답니다. 영감은 개와 닭 몰래 머리기름을 문턱에도 뿌리고 울타리에도 뿌리고 집안 밖 곳곳에 뿌려놓았어요. 식구들은 무서워서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했지요. 밤이 이슥해지자 어둠 속에서 휙 바람이 일더니 커다란 진해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묵은 기름을 뿌려놓은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진해는 다짜고짜 울타리를 넘었지요. 그러는 사이 진해는 온몸이 기름범벅이 되었답니다. 진해는 미친 듯이 꿈틀거리다가 그만 털퍼덕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마당에 나가보니 진해 옆에 개와 닭도 나란히 죽어있지 않겠어요? 영감은 개와 닭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죽어서라도 사람처럼 편안히 쉬라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영감은 집 짐승도 자신의 식구들처럼 알뜰살뜰 잘 보살피며 살았다랍니다. 단물 고개. 옛날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한 총각이 살고 있었답니다. 총각이 하루는 나무하러 가면서 어머니, 나무하러 다녀오겠습니다 하니 쪼글쪼글 주름살 많은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말했어요. 오냐, 호랑이 조심해라. 예. 점심 꼭꼭 씹어 먹고. 예. 나무하러 가는 총각의 지게 다리에는 보리 주먹밥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요. 총각이 하루는 장에 가면서 어머니,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쪼글쪼글 주름살 많은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말했지요. 오냐, 호랑이 조심하고. 예. 점심 먹을 때 꼭꼭 씹어 먹고. 예. 총각의 나무찜 지게 다리에는 보리 주먹밥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요. 총각은 부지런히 일을 했답니다. 총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는 나무하고 하루는 나무 팔고 하루는 밭에가 일을 해도 가난한 살림은 좀처럼 늘지가 않았어요.
쌀독에는 언제나 쌀이 달랑달랑했지요. 가난하고 못 살아도 총각은 늙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답니다. 장에 가면 생선 사다 구워드리고 봄, 여름 마당에 꽃을 가꾸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지요. 얘야, 꽃이 참 곱구나. 가을이면 이 산 저 산 다니며 머루며 달에 개암, 으름 등 그득그득 따다드렸어요. 얘야, 참 만나기도 하구나. 이렇게 어머니의 입맛을 다시게 해드렸지요. 겨울이면 방에다 뜨끈뜨끈 불을 떼고 가마솥에 물을 설설 끓여 어머니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모셨답니다. 얘야, 따뜻한 것이 정말 좋구나. 그런 효자가 또 없었지요. 어느 무더운 날, 아침부터 해님이 이글이글 타오르던 날, 총각은 나무찜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쪼글쪼글 주름살이 많은 어머니는 말했지요. 덥다. 조심하거라. 예. 한 곡에 넘고 두 곡에 넘으니 날씨는 덥고 길은 멀고 나뭇짐은 무거웠지요. 아이고, 덥다. 세 곡에 넘고 네 곡에 넘으니 날씨는 덥고 길은 멀고 나무짐은 더 무거워졌답니다. 아, 목말라. 총각은 고갯마루에 지게를 벗어놓고 쉬었어요. 작은 옹달샘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총각은 정말이지 목이 너무너무 말랐답니다. 혀로 입술을 적시며 손으로는 부채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뽀글뽀글. 총각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새소리인가? 아니야, 이건 새소리는 아니야. 뽀글뽀글 우는 새는 없으니까. 총각은 두리번두리번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소리를 찾아 풀숲으로 들어갔어요. 풀숲을 이리 헤치고 저리 헤쳐보니 거기에 바가지만한 크기의 옹달샘이 있는 것이었어요. 물이다! 물! 총각은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물이 아니었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머루처럼 달콤하고 박하처럼 향기로운 단물이었지요. 총각은 단물을 배불리 마시고 기운이 나서 무거운 지게를 번쩍 메고 장까지 달려갔답니다. 나무 사세요! 나무 사세요! 나무! 우렁찬 목소리로 나무를 팔았지요.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총각은 생각했어요. 단물샘이 아직도 있을까? 총각은 단숨에 고개를 넘고 넘어 단물샘으로 달려갔지요. 단물샘은 아까 그 자리에서 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뽀글 새처럼 노래하고 있었답니다. 총각은 장에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단물샘에서 얼음처럼 차갑고 머루처럼 달콤하고 박하처럼 향기로운 단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총각은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나처럼 목마른 사람들과 이 단물을 나눠 마셔야지. 그래, 참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총각은 조금 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돈을 조금 받아도 별탈은 없겠지? 그렇게 해서 총각은 고갯마루에 움막을 짓고 단물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단물 마시고 가세요. 얼음처럼 차갑고 머루처럼 달콤하고 박하처럼 향기로운 단물입니다. 단물 마시고 가세요. 장에 갈 때마다 덥고 목이 말랐는데 잘 됐네. 아우, 시원하고 좋은데.
목마른 사람들은 단물이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서 오고, 향기롭고 시원해서 또 오고, 오고 오고 또 오고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어요. 단물 장사를 하느라 총각은 몹시 바빠졌어요. 단물을 파는 만큼 돈을 벌게 되니 총각은 더 돈 욕심이 났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덜덜 떨면서 말했어요. 얘야, 새벽에는 추우니까 불 좀 때렴. 하지만 총각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지요. 나무하러 갈 새가 없어요. 총각은 단물 판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하기에 바빴거든요. 얘야, 뜰에 꽃이 시들었구나. 물 좀 줘라. 늙으신 어머니 말씀에 총각은 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답니다. 바빠요, 바빠! 총각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단물 팔기에 바빴지요. 얘야, 머루랑 다래가 먹고 싶구나. 입맛을 다시는 어머니께 총각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답니다. 바빠요! 틈이 안 나요, 틈이 안 나! 지금 너무 바빠요, 어머니! 총각은 단물을 얼마나 팔았나 계산하기 바빴거든요. 총각은 나무하러도 안 가고, 나무 팔러 장에도 안 가고, 밭에도 안 나가고, 꽃도 안 가꾸고, 산열매도 안 따오고, 생선도 안 사왔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단물을 팔고 돈을 계산하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궁리하느라 무척 바빴지요. 단물을 마시러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오는데 바가지만 한 단물샘은 한 바가지 퍼내고 한참 있어야 뽀글뽀글 차오르니 한 바가지 퍼내고 또 한참 있어야 뽀글뽀글 차올랐어요. 총각은 답답했고 사람들은 아우성이었지요. 빨리 단물 좀 줘요. 빨리 마시고 장에 가야 돼. 단물 좀 빨리 주시구려. 사람들의 성화에 총각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물구멍이 커지면 단물이 콸콸 솟아날 거야. 총각은 곡괭이를 가져다가 단물샘을 쾅쾅 파기 시작했어요. 콸콸콸 단물아 솟아라. 나는 이 돈 벌어 기와집 지을란다. 하하, 콸콸, 솟아라, 솟아! 비단옷 지어 입고 나들이도 가고, 예쁜 여자 얻어 장가도 갈란다. 총각은 곡괭이로 단물이 나오는 구멍을 계속 내리쳤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뽀글뽀글, 뽀글뽀글. 단물이 점점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아, 안 돼! 안 돼! 총각은 곡괭이를 내던지고 미친 듯이 두 손으로 단물샘을 팠답니다. 하지만 파면 팔수록 물은 마르고 말라 단물샘은 이제 흙먼지만 폴폴 났지요. 총각은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울면서 울면서 단물 고개를 돌아보고 돌아보면서 계속 울었지요. 단물샘이 나오지 않자 총각은 어머니가 사는 산골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넷을 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들 넷은 모두 총명하고 씩씩했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넷을 불러앉히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집을 떠나 3년 안에 한 가지씩 재주를 익히고 돌아오너라. 내 아들은 갑작스런 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지만 재주를 익히려고 각자 집을 떠났답니다. 그 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약속대로 아들 넷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와 아들들이 방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의 얼굴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어요. 아들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가득했답니다.
첫째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은 한 가지씩 재주를 배우고 익혀서 돌아왔습니다. 그래, 어디 첫째부터 무슨 재주를 익혔는지 말해보아라. 아들들은 저마다 아버지 앞에서 배워온 재주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은 곳에 숨겨둔 물건을 찾아서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먼 곳을 환히 내다보는 재주를 배웠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말이었답니다. 이어서 셋째는 총 쏘는 재주를 배워 아무리 멀리 있는 작은 물체라도 맞힐 수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막내는 어떤 것이든 감쪽같이 꿰매는 재주를 배워왔다고 했답니다. 오, 장하다. 그럼 너희들의 재주가 모두 얼마나 훌륭한지 지금부터 시험해 보기로 하겠다. 아버지가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 위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그러자 둘째 아들이 산을 척 하고 보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저 나무 위에는 새 둥지가 있고 그 둥지 속에는 어미새가 알을 두 개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는 어미새 모르게 그 알들을 꺼내오너라. 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크게 대답을 하고는 산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는 속도가 마치 바람이 불어가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잠시 후 번개처럼 알 두 개를 가지고 왔답니다. 아버지, 여기 가져왔어요. 첫째 아들이 씩씩하게 말했어요. 오, 그래. 아주 잘했다. 아버지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자, 이번엔 셋째가 할 차례다. 너는 이 알 두 개를 저쪽 언덕 아래에서 총으로 쏘아 한꺼번에 깨트려야 한다. 예, 아버지.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따라 언덕 아래로 내려갔답니다. 새 알들은 마치 작은 점처럼 보였지요. 셋째 아들은 바위 위에 놓인 알들을 향해 재빠르게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탕! 총소리가 울리기가 무섭게 바위에 놓아둔 새 알 두 개는 몇 개의 조각으로 깨어지고 말았답니다. 깨어진 알 조각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말했지요. 넷째야, 너 넣어서 저 알들을 전처럼 다시 꿰매 놓아라. 넷째 아들은 조각난 알들을 꿰매서는 깨지기 전에 새 알로 감쪽같이 만들었답니다. 아버지, 다 됐어요. 오호, 감쪽 같구나. 그리고 새 알은 다시 둥지에 가져다 놓았답니다. 과연 너희들의 솜씨를 시험해 보니 무척 훌륭하구나. 그 정도의 솜씨라면 장차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웠답니다. 얼마 뒤 나라에 큰 사건이 생겼답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길 때면 미리 소리로 알려주던 종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내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아버지, 지금 마을마다 종을 찾는 글이 붙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래.
드디어 너희들의 재주를 쓸 때가 왔구나. 그 종을 찾지 못하면 나라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된단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종을 찾아오너라. 내 형제는 곧 소리나는 종을 찾으러 나섰답니다. 먼저 둘째가 자세히 사방을 살펴보았지요. 아, 저기 있다. 천리쯤 떨어진 바다를 가리키며 둘째가 외쳤어요. 외딴 섬에 있는 이무기가 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 모두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자. 내 형제는 곧 섬으로 떠났지요. 얼마 후, 내 형제는 이무기가 사는 섬에 도착했답니다. 자, 너희들은 잠시만 배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종을 가지고 올 테니. 첫째가 동생들을 밖에 두고 동굴로 들어가서 이무기가 모르게 종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됐어. 이무기가 눈치채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나자. 내 형제는 무사히 종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이무기가 나타났답니다. 이무기는 내 형제를 잡아먹으려는 듯이 입을 딱 벌리고 혀를 날름거렸지요. 그러자 셋째가 재빨리 총을 겨눠 이무기를 향해 쏘았어요. 탕! 총알은 정확하게 이무기의 숨통에 명중했답니다. 꽈! 이무기는 괴상한 비명을 질렀어요. 이윽고 이무기는 형제가 탄 배 위로 떨어지며 죽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커다란 이무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막내가 재빨리 연장을 꺼내서 배를 원래대로 다시 맞추어 놓았답니다. 이리하여 내 형제는 나라의 귀중한 보물인 종을 찾아 나라에 돌려주었답니다. 그 공으로 내 형제는 임금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답니다. 깊은 산 소나무 숲 속에 아홉 아들 열두 딸을 둔 꿩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천지사방이 눈에 덮여 먹을 거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은 아홉 아들 열두 딸은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얘들아, 눈이라도 먹으렴. 싫어요, 싫어. 눈을 어떻게 먹어요? 여보, 아이들이 배가 고파 저리우니 어쩝니까? 내 배는 안 고픈 줄 아시오? 밖에 나가 먹을 것을 좀 찾아보시미. 깃털어나 까딱할 힘도 없다니까. 그런데요, 서방님. 우리 서방님 한번 행차하시면 이 오묘한 오색빛 깃털을 보고 무쇠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거 아십니까? 그렇지. 내 앉아서 굶어 죽을 수야 없지. 갑시다. 꽝 내외는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장기는 오색 깃털을 자랑하며 거들먹거들먹 걷고 까투리는 바구니를 들고 두리번두리번 걸었지요. 아니, 저것은 콩이 있지 않소? 콩이요, 콩! 안 돼요! 여보, 저 콩은 안 돼요. 눈 위에 사람의 자취가 있고 비로 쓴 자국이 있으니 덫을 놓은 게 분명해요. 이 엄동설한 깊은 산 속에 어찌 사람이 있겠소? 게다가 어젯밤에 불길한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꿈? 꿈이라면 나도 꾸었지. 꿈속에서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내게 콩 한 섬을 내리시더니
그 콩 한 섬이 바로 이 콩 한 알이네 그려. 서방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꿈속에서 북망산에 쌍무지개가 뜨더니 그 무지개가 칼로 변해 당신 머리를 내려치지 뭐예요. 당신이 죽는다는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 답답한 여편네 같은 이라고. 꿈은 반대라는 것도 모르오. 그건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화 두 가지를 머리에 꽂고 크게 출세할 꿈이로세. 좋은 꿈을 꾸고도 무식해서 호들갑을 떨다니. 알지도 못하면서 죽느니 뭐니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장기가 말리는 아내를 밀쳐내고 콩 앞으로 다가가 부리로 콩을 콕 찍었어요. 그 순간 와지끈! 덫이 장기를 덮치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일을 어쩔 거나. 이 고집불통 양반아, 그리도 말렸건만 여자 말이라 무시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요.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을 이리도 몰랐단 말이요. 아이고 아이고, 어쩔 거나. 기구하다 내 팔자, 불쌍하다 내 신세. 첫째 남편은 보라매가 채워가고, 둘째 남편은 사냥개가 물어가고, 셋째 남편은 총 맞아 죽더니, 넷째 남편은 콩 하나를 먹으려다 죽는구나. 아홉 아들 열두 딸을 나 홀로 어찌 키우며 젊디 젊은 내 인생은 어쩌란 말인고. 아이고. 여보, 부인, 나 죽어도 제가 하지 말고 수절하시오. 꼴까닥. 까투리는 장기의 깃털을 고이 거두어 장례를 치렀답니다. 저어새는 충문을 읽고, 두루미는 술잔을 올리고, 제비는 손님을 맞고, 노고지리는 대접을 했지요. 그런데 술을 마시던 까마귀가 슬그머니 까투리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보 까투리, 졸지에 과부가 된 자네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네 그려. 내 큰 선심 써서 자네와 혼례를 치르기로 하였으니 어서 제비를 하시게나. 아니, 하늘 같은 갓을 쓰고서 이 무슨 망발이란 말이오. 남편 죽은 지 3년도 아니고 사흘도 안 지났소. 까, 까투리 주제에 수절을 하겠다는 것인가? 불뜯던 소가 웃을 소리로다. 까, 까. 어른이 오시면 인사를 해야지. 부, 부. 뭐라고? 수염만 길면 어른이냐?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까마귀와 부엉이와 기러기가 서로 어른이라고 싸우고 있을 때, 이번엔 건넌 마을에 사는 물오리가 혼례 준비를 갖추고 들이닥쳤어요. 까투리 신부 계신가? 물오리 신랑이 왔다네. 까투리,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자네는 호강이로 새. 봉래산 맑은 물에 오락가락 논일다가 은빛빛을 번쩍이는 커다란 물고기를 배가 터지게 먹을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팔자가 어디 있겠는가? 재물이 높이 쌓여 이제 천지분간이 안 되나 보. 댁은 물에서 나고 나는 땅에서 났거늘 어찌 결혼하자고 억지를 부리는 게요? 쏙 물러가시오. 초상을 치른 후에도 많고 많은 호라비 새들이 혼인을 하자 졸라댔지만
까투리는 모두 거절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잘 키웠답니다. 어느 날 까투리가 뒷산에 올라갔어요. 이나물 저나물 뜯으며 한숨 섞어 노랫가락을 뽑아내니 절창이 따로 없었지요. 이보시오. 아니, 건너 마을 장기께서 여기 웬일이시오? 나무하러 왔다오. 홀로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것을 오며 가며 보고 늘 마음이 아팠다오. 내 가진 것은 많지 않으나 부부의 연을 맺어 의지하고 살아감이 어떠하오? 재물과 권세가 하늘을 찌른 듯 이 꽃 한 송이만 하오리까? 마음을 내어주시니 그 마음 따라감이 마땅하지요. 햇살이 화창한 봄날에 까투리와 장기는 혼례를 올렸답니다. 그 뒤 까투리와 장기는 아이들을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경치 좋은 산들을 찾아다니며 오래오래 잘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갔답니다. 장기전은 판소리 12마당 중에 하나인 장기타령에서 나온 한글 소설입니다. 장기는 숙공을 이르는 말이고 까투리는 암공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장기가 아내 까투리와 아홉 아들 열두 딸을 거느리고 엄동설 안에 먹을 것을 찾아 들판을 헤매다가 콩 하나를 발견합니다. 굶주린 장기가 먹으려고 하니 까투리는 지난밤의 불길한 꿈을 말하며 먹지 말라고 하지요. 하지만 장기는 고집을 부리며 그 콩을 먹으려다 그만 덫에 치여 죽습니다. 죽으면서도 까투리에게는 다시 시집가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지요. 아내인 까투리는 장기의 깃털을 주워 장례를 치르는데 장기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찾아왔던 까마귀와 물오리 등이 과부가 된 까투리에게 청혼하지만 모두 거절당합니다. 그러다가 호랍이 장기의 청혼을 받아들여 재혼을 하게 되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같은 꿩이고 홀로 된 몸이라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결혼한 이들 부부는 아들, 딸을 모두 혼인시키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구경하다가 큰 물에 들어가 조개가 됐다고 합니다. 장기 전에는 아내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는 권위적인 가장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고집을 부리다가 그만 떡은 고사하고 오히려 덫에 치여 죽음을 맞게 되지요. 장기가 죽은 뒤 여러 온갖 새들이 와서 권세와 재물로 까투리를 유혹하지만 어떤 유혹에도 까투리는 넘어가지 않고 같은 꿩인 장기를 만나 부부가 됩니다. 권세와 재물보다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시 시집간 까투리를 통해서 남편이 죽은 아내는 다시 시집갈 수 없다는 당시의 완고한 유교적 관습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이 죽었더라도 살아있는 아내는 세상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장기전은 남성 위주 사회의 권위를 비판하고 여성도 남성의 부속물이 아니라 스스로 잘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생각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센 며느리의 소 길들이기. 소도 말하고 말도 말하던 먼 옛날 이야기예요. 어떤 부잣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이 며느리는 힘이 무척 센 천하장사였어요. 그러니까 힘센 며느리지요. 하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힘이 세면 흉보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는 천하장사라는 사실을 꼭꼭 숨기고 있었지요. 시집 온 다음 날이었어요. 너른 마당에서 일꾼들이 벼 타작을 했어요. 아, 어찌나 일이 힘들었는지 저녁에는 모두들 지쳐서 뒤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한 일꾼이 말했어요. 벼까마니는 내일 아침 일찍 광에다 쌓자. 힘센 며느리는 이 모습을 보자 안타까웠어요. 어머님, 제가 벼까마니를 쌓으면 안 될까요? 이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얘야,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겠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날 밤이었어요. 모두들 자고 있는 깊은 밤이었지요. 누군가 마당으로 슬그머니 걸어 나오더니 마당에 쌓아놓은 벽가마니를 번쩍 들었어요. 그러더니 벽가마니를 성큼성큼 광에다 옮겨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센 며느리였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광에 옮겨져 있는 벽가마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옮겼니? 아니. 그럼 네가 그랬어? 아니.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렸지요. 힘센 며느리는 입이 함박꽃처럼 벌어졌어요. 내가 옮겼다는 걸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 다음부터 해가 뜨면 힘센 며느리는 얌전한 며느리가 되었고 달이 뜨면 힘센 며느리는 천하장사 며느리가 되었지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힘센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야, 장에 가서 쌀을 팔아오너라. 예, 어머님. 그래서 힘센 며느리는 쌀가마니를 잔뜩 실은 황소를 끌고 장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황소에게 줄 먹이도 넉넉히 싣고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에 가려면 산을 두 번 넘고 시냇물도 건너야 했거든요. 가을 햇살이 무척 따가운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천하장사라는 것을 알 리 없는 황소는 가다가 꾀를 부렸지요. 글쎄 오르막길이 나오자 휑 돌아서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주인님,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는뎁쇼. 황소야, 늦었으니 어서 가자. 이번에는 내리막길이 나왔어요. 황소는 힘센 며느리를 골탕 먹일 궁리를 했지요. 주인님, 늦었다고 했으니 어서 빨리 가요. 황소는 내리막길을 마구 뛰어내려갔지요. 황소야! 황소야! 같이 가야지! 한참 길을 가다 장에서 돌아오는 말을 만나게 되었어요. 황소는 잔뜩 점잔을 빼며 말했지요. 말 선생 아니시오. 오랜만에 만났군요. 소선생,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황소와 말은 이러쿵저러쿵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어댔지요. 주인님, 여기 귀한 손님을 만났으니 음식을 대접해야겠는데요. 힘센 며느리는 화를 꾹 참고 썩득썩득 자른 마른 풀에 쌀겨를 듬뿍 뿌려 내놓았지요. 황소는 느릿느릿 씹고 또 씹으면서 천천히 먹이를 먹었어요. 말과 헤어져 한참을 가다가 냇가를 건너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황소가 말썽을 부렸어요. 주인님, 냇물에 몸을 적시면 반지르르한 내 털이 망가질 것 같아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힘센 며느리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황소야, 장에 가서 쌀을 팔지 못하면 어머님께 꾸중을 들으니 어서 가자. 그러는 사이 땅거미가 져서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초승달이 살그머니 고개를 내밀었어요. 힘센 며느리는 이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구나 싶었지요.
이 고집센 황소야, 물 묻는 게 싫다면 내가 머리에 일이야? 내가 일이야? 그래도 황소는 멀뚱멀뚱 먼 산만 쳐다보며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러자 힘센 며느리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황소를 번쩍 들어 머리에 이고 냇물을 첨벙첨벙 건넜지요. 위에서는 무거운 쌀가마니가 눌러대지, 아래서는 힘센 며느리의 머리가 꾹꾹 눌러대지, 황소는 눈알이 핑핑 돌고 배가죽이 펑 터질 것 같았어요. 주인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힘센 며느리는 들은 척 만 척하고 황소를 머리 위로 높이 올렸다 내렸다 빙빙 돌리다 위로 던졌다 받았다 하면서 실컷 분풀이를 해주었지요.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호랑이가 아니고 힘센 며느리구나. 그 뒤부터 황소는 꾀를 부리려고 하다가도 힘센 며느리가 이랴? 이랴? 소리만 하면 깜짝 놀라 열심히 길을 갔어요. 이런 이야기가 온 세상에 돌고 돌아 다른 소들도 꾀를 부리려고 하다가도 이랴! 이랴! 하는 소리만 들으면 얼른 다시 길을 갔지요. 옛날 어느 곳에 이름이 빌복이라는 아주 복 없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어찌나 복이 없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어요. 농사는 지었다 하면 흉년이고 장사는 했다 하면 미쳤지요. 그러니 빌보기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나마 가장 나은 일이 나무장사였어요. 산에서 나무를 해서는 장에 내다 판 돈으로 먹고 살았지요. 하루에 나무를 두 짐에서 내다 팔면 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빌보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신세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에휴, 남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빌보기는 큰 결심을 했어요. 좋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남들처럼 부자가 되어보자. 빌보기는 그 길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그 전에는 하루에 두 짐 하던 나무를 그날은 석 짐을 해와서 마당에 쌓아두었지요. 날마다 이렇게 한 짐씩 나무를 더하면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무가 두 짐만 남아있고 한 짐은 없어진 것이었어요. 어라? 내가 분명히 석짐을 해놓았는데? 빌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안 되겠다. 오늘은 더 많이 해놓아야겠어. 그러고는 나무 넉짐을 해다 놓았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짐만 남아있고 나무 두 짐은 없어졌지 뭐예요. 이거 참 이상하다. 빌보기는 이번에는 다섯 짐을 해다 놓았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짐만 남아 있었거든요. 빌보기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답니다.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남보다 나무를 몇 짐씩이나 더 해놨는데 어떤 도둑놈이 자꾸자꾸 집어가는 거냐? 잡히기만 하면 아주 내가 홍구멍을 내줄 테다. 그러고는 그날도 나무를 잔뜩 해놓고 나무찜 뒤에 숨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답니다. 도적놈을 잡으려고 말이에요. 이윽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빌보기는 눈을 뚜릿뚜릿하게 뜨고 나무찜을 지켜보았지요. 그랬더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나무찜이 움직거리더니 두둥실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지 뭐해요. 어이쿠, 내 나뭇짐 잡아라. 빌보기는 얼른 달려가 나뭇짐에 매달렸답니다. 나뭇짐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지요. 빌보기도 덩달아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윽고 나뭇짐이 어딘가에 척 내려앉았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늘나라 앞마당이었어요. 빌보기가 빙 둘러보니 그동안 없어졌던 나뭇짐이 죄다 거기에 쌓여 있었지 뭐예요. 아니, 하늘도 도둑질을 하는 건가? 빌보기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때 저쪽에서 누가 거닐고 있는데 높은 관을 쓴 모양이 영락없는 옥황상제였답니다. 빌보기는 달려가 넙죽 절을 하며 물었지요. 옥황상제님,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해놓은 나뭇짐을 어째서 다 뺏어가십니까?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대답하기를, 허허, 이놈아, 사람마다 다 제 복이 있는데 내 복은 딱 나무 두 짐만큼 뿐이구나.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니라.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빌보기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답니다. 크고 작은 곳간이 쭉 늘어선 곳이었지요.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는 복 곳간이니 내가 한번 열어보거라. 빌보기는 곳간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곳간에는 쌀이 열 섬, 어떤 사람 곳간에는 스무 섬이 들어있는데 빌보기 곳간에는 쌀은커녕 겨우 쌀에기만 한 주먹쯤 들어있었답니다. 빌보기는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요. 억울합니다. 저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만 살다 죽으란 말씀입니까? 한때라도 괜찮으니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옥황상제는 빌보기가 가여워 보였는지, 듣고 보니 너의 사정이 딱하긴 하구나. 좋다. 한번 그리 해보자꾸나. 그러고는 어떤 곳간 문을 활짝 열었어요. 쌀이 몇천 섬이나 들어있는 곳간이었지요. 이것은 남덕이라는 사람의 복이니라. 이것을 빌려줄 테니 한번 잘 살아보거라. 다만 남덕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남덕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복을 돌려주어야 한다. 알겠느냐? 빌보기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답니다. 네, 네, 그럼요. 반드시,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보기는 남덕이의 복을 빌렸답니다. 그 뒤로는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지요. 나무를 한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열 짐이 되어 있고, 두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스무 짐이 되어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다 하면 풍년이고, 장사를 했다 하면 곱절이 남았지요. 그러니 빌보기는 금세 부자가 되었답니다. 넓은 논밭이 딸린 커다란 기와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맛난 음식 먹으며 잘 살았지요.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그렇게 몇 해를 살다 보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것이었어요. 이게 다 남덕이의 복으로 잘 사는 것이니 남덕이가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큰 집도 좋은 옷도 맛난 음식도 다 부질없이 느껴졌답니다.
에라,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닌데 남에게 실컷 베푸기나 하며 살지 뭐. 그때부터 빌보기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내어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밥을 내어주었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주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눈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추운 밤이었는데 누군가 빌보긴의 집 문을 두드렸답니다. 빌보기가 나가보니 웬 거지 부부가 오들오들 떨면서 잠자리를 구걸하고 있었지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헛간이나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찬찬히 뜯어보니 그 중에 각시되는 사람은 배가 불룩한 게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답니다. 빌보기는 거지 부부의 손을 잡아 이끌었어요.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은데 헛간이 뭐고 마구간이 뭐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빌보기는 거지 부부를 사랑방에 들였어요. 이부자리도 내주고 군불도 뜨끈하게 지펴주었지요. 이튿날 아침에 과연 거지 부부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답니다. 빌보기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아기 엄마에게 첫 국밥을 끓여주었지요. 새끼줄에 고추를 매달아 금줄도 쳤답니다. 그랬더니 거지 부부는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거푸 절을 했지요. 그러고는 남편이 각시한테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남의 덕에 아기를 잘 낳았으니 이 아기의 이름을 남덕이라고 지읍시다. 이러는 것이었어요. 남덕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는데, 아, 그 남덕이 빌보기가 빌린 복 주인이었어요. 빌보기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답니다. 그리고 두 다리에 기운이 쭉 빠졌지요. 아이고, 드디어 복을 돌려줄 때가 왔구나. 빌보기 마음이 어수선해졌어요.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했거든요. 이제 복을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나는 다시 가난해지겠지. 그냥 모른 척할까? 아니야, 그래도 돌려주어야지. 아니야, 모른 척할래. 아니야, 돌려줘야 해.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빌보기는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복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거지로 살 거야. 그래, 약속을 지키자. 복을 돌려주자고. 빌보기는 거지 부부에게 말했답니다. 이 집이며 논밭이며 제가 가진 재산은 원래 모두 남덕이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테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이 집에서 사시오. 거지 부부는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빌보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답니다. 그러고는, 옥황상제님과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으니 이제 나는 떠나야 하오. 그랬지요. 그러자 거지 부부가 빌보기의 손을 꼭 잡으면서, 빌보기님은 저희 남덕이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말이 안 되지요. 제게 옥황상제와 한 약속도 지키고 빌보기님도 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빌보기가 물었지요. 그건 바로 빌보기님이 우리 남덕이를 수양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덕이와 함께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 그렇군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고맙지요. 빌보기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게 해서 빌보기는 남덕이의 양아버지가 되어서 남덕이네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빌보기와 남덕이네 식구들은 서로 아끼고 위하면서 오순도순 살았지요. 빌보기는 남덕이 복으로 잘 살게 되었고 남덕이는 또 빌보기 덕으로 태어났으니 아끼는 정이 각별할 수밖에요. 그 뒤로도 빌보기와 남덕이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바로 빌린 복으로 잘 산 이야기지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중에 잘 사는 사람은 어쩌면 남의 복을 빌려서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또 못 사는 사람은 남에게 복을 빌려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좀 잘 산다고 으스댈 것도 아니고 못 산다고 풀 죽을 일도 아니랍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만큼 베풀며 살고 비록 못 살아도 희망을 갖고 살면 어떨까요? 사또와 사라진 코.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사또가 있었어요. 하루는 마을 석장승에 얽힌 기가 막힌 소문을 들었지요. 석장승 코를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된단 말이지. 사또는 포졸들에게 당장 석장승의 코를 떼어오라고 명령했지요. 하지만 포졸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왔답니다. 누군가 먼저 석장승의 코를 떼어갔습니다. 뭐시라? 누가 먼저 떼어갔단 말이냐? 사또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마을을 쥐잡듯 뒤져서라도 코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지요. 며칠 뒤 포졸들은 한 청년을 사또 앞에 데리고 왔어요. 조금 어수룩한 마을 청년이었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석장승 주변을 어슬렁거렸다지. 석장승 코를 떼어간 것이 내 놈이냐? 청년은 어리둥절하며 머리를 긁적였어요. 사실 그는 석장승 아랫집에 사는 꽃분이를 좋아해서 그 근처를 기웃거린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또는 청년이 고개를 저어도 믿지 않았어요. 네, 이놈! 거짓말을 하면 큰 벌을 내리겠다! 겁을 먹은 청년은 그만 자기가 훔쳐갔다고 말해버리고 말았지요. 좋다! 그 코만 가져오면 내 용서해 주지. 청년은 냉큼 가서 코처럼 생긴 돌멩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사또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사또는 가짜 코를 진짜로 알고 장롱 깊숙이 고의 간직했답니다. 며칠 뒤 관아의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저는 떠돌이 장사꾼입니다. 석장승 코를 가져왔습니다. 사또는 장사꾼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째려보았어요. 내가 석장승 코를 갖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래? 비싼 값에 가짜 코를 팔려는 수작이 틀림없지. 사또는 장사꾼에게 찾아온 이유를 물었어요. 제가 한양에서 석장승 코를 발견했지 뭡니까? 코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비싼 값을 주고 사왔습니다. 석장승은 마을의 수호신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끼가 길게 자라있는 돌멩이를 내놓았어요. 이 긴 풀은 뭔가? 석장승 코털이지요.
사또가 배를 움켜잡고 껄껄대며 웃었어요. 뭐? 고털? 그래, 얼마에 팔겠느냐? 백냥만 주십시오. 사또가 후통을 쳤어요. 예끼놈! 진짜 석장승 코는 내가 가지고 있다. 그깟 돌멩이 하나에 백냥을 달라고? 사또는 장사꾼을 혼낸 뒤 멀리 쫓아버렸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석장승 발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얼마 안 있어 논이며 집이 모두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이군. 혹시 이 코 때문인가? 사또는 하는 수 없이 석장승 코를 제자리에 갖다 붙였어요. 하지만 물난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사또는 결국 무당을 불러들였답니다. 무당은 정신없이 방울을 흔들어댔어요. 석장승께서 코가 없어 숨을 못 쉬고 계시다. 어서 코를 찾아 붙여드려야 해. 사또가 발끈하며 쏘아붙였어요. 코는 잘만 붙어있는데 그 무슨 소리냐? 그 코는 가짜야, 가짜. 코털이 펄럭거리지 않아. 뭐? 코털? 그제야 사또는 얼마 전에 찾아왔던 장사꾼이 생각났어요. 사또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떠돌아다니는 장사꾼을 당장 어떻게 찾겠어요? 사또가 힘없이 물었지요. 진짜 코를 찾아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겐가? 무당이 다시 한번 방울을 세차게 흔들었어요. 석장승께 제사를 올려. 단 사또의 재산 절반을 제물로 드려야 해. 그런 다음 마을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골고루 나눠주어라. 뭐? 절반씩이나? 그건 절대 안 돼. 무당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거야 내 알바 아니지. 난 석장승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야. 그런 다음 무당은 다시 정신사납게 방울을 흔들어댔어요. 사또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재산을 내놓았답니다. 그러고는 석장승에게 제사를 올리고 남은 재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요. 그러자 끝없이 솟구치던 물이 거짓말처럼 멈추었어요. 사또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아이고, 아까운 내 재산. 장사꾼을 쫓아내는 게 아니었어. 아이고. 사또는 포졸들에게 장사꾼을 계속 찾아보라고 명했지요. 다음 날 백성들이 관하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러고는 사또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지요. 감사합니다, 사또님. 감사합니다. 사또님 덕분에 저희 모두 살았습니다. 사또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보니 사또는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사또는 포졸들에게 다시 명했어요. 이제 장사꾼을 찾지 않아도 된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으니까 말이야. 이후 사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마다 석장승에게 진심어린 제사를 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을은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상한 사위 시험. 옛날에 내기를 아주 좋아하는 부자가 살았어요. 얼마나 내기를 좋아하는지 빨리 걷기, 밥 빨리 먹기, 한 발 들고 오래 서 있기, 숨 안 쉬고 오래 참기, 박고랑 빨리 매기,
눈 안 깜빡이고 오래 버티기.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과 내기를 했지요. 사람들은 내기를 좋아하는 이 부자를 왕내기라고 불렀어요. 왕내기에게는 늙음하게 얻은 딸 하나가 있었어요.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곳곳에서 혼인하고 싶다는 청이 들어왔지요. 대감집에서 며느리를 삼겠다고 찾아오기도 하고 한양에서 으뜸 가는 부잣집에서 찾아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왕내기는 시큰둥했어요. 벼슬하는 사위, 돈 많은 사위 다 필요 없어. 양반이든 머슴이든 나와 내기해서 이겨야 해. 아무렴 그 정도는 되어야 이 왕내기의 사위라고 할 수 있지. 왕내기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렸어요. 다만 이번 내기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내기지. 그날 이후 왕내기네 집 앞에는 내기를 하러 찾아오는 총각들이 줄을 이었어요. 왕내기의 딸이 아주 곱고 지혜롭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내기에서 이겨서 꼭 사위가 되어야지. 한양에서 공부를 가장 잘한다는 선비도 왔고 셈을 아주 잘하는 장사꾼도 왔어요. 힘이 무지무지하게 센 머슴도 줄을 섰어요. 양반이든 머슴이든 상관없다고 했지? 내기에 꼭 이겨서 팔자 좀 고쳐볼까? 하지만 나올 때는 하나같이 다 울상을 지었어요. 총각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만 있으니 무슨 내기를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있나. 세상 천지에 왕내기가 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가 모두 속은 게야.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이 없는 게 틀림없어. 총각들은 혀를 차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총각이 왕내기의 집을 찾아왔어요. 두 눈은 초롱초롱 빛나고 어깨가 떡 벌어져서 의젓하고 늠름해 보였지요. 자네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소작농입니다. 왕내기는 허름한 행색의 총각이 못마땅했어요. 흥, 소작농 주제에 감히 내 딸과 혼인을 하겠다고? 어르신이 내신 문제만 풀면 양반이든 머슴이든 상관없이 딸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아, 내가 내는 문제에 답을 해보게. 왕내기는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세웠어요. 이것은 남자가 세상의 으뜸이라는 뜻이지. 왕내기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꼼짝 않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내면 앞서 다녀간 총각들은 우물쭈물 대답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어떤 총각은 눈이 동그래져서는 머리만 팍팍 긁었고 어떤 총각은 화를 내며 일어섰지요. 왕내기가 씩 웃으며 대답을 기다렸어요. 내가 이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총각이 씩 웃더니 대뜸 새끼손가락을 펴서 자신의 뺨을 톡톡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왕내기는 깜짝 놀랐어요. 저것은 여자도 매우 소중하다는 뜻이 아닌가? 오호, 하지만 다음 문제는 못 맞히겠지. 왕내기가 이번에는 말없이 손가락 세 개를 펼쳐 보였어요. 내가 어찌 삼강을 알겠느냐? 총각은 망설이지 않고 손가락 다섯 개를 쫙 펴보였어요. 이런! 삼강뿐만 아니라 오륜도 안다고? 그렇다고 소작농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지. 마지막 문제는 못 맞힐 거야. 왕내기는 안절부절 못하며 박수를 쳤어요. 이것은 혼인을 하면 남녀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지.
설마 이 뜻은 모르겠지? 총각이 두 손을 앞으로 내밀더니 오므렸다 폈다 했어요. 혼례를 올리지 않는 남녀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잖아. 왕내기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어요. 좋아! 자네가 내기에서 이겼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총각은 벌떡 일어나 큰 절을 올렸어요. 두 사람을 엿보고 있던 왕내기의 딸도 아주 기뻐했어요. 허허허, 아버지를 이길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더니 드디어 시집갈 수 있게 되었어. 며칠 뒤 왕내기네 집 앞마당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신부는 연지 곤지 찍은 얼굴로 배시시 웃고 신랑은 해벌 쭉 입을 벌리고 싱글벙글 웃었어요. 구경 온 사람들이 소곤거렸어요. 소장농이 부잣집 사위가 됐네 그려. 그 말을 들은 왕내기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소장농이면 어떤가? 내 사위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네. 그날 밤 신부가 신랑에게 슬쩍 물었어요. 서방님은 아버지가 내신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 신랑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허허허, 전혀 어렵지 않았소. 신랑은 자신이 말한 답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처음에 장인어른이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소. 내 사위가 될 사람은 최고여야 한다는 뜻 아니겠소? 그래서 내가 새끼손가락을 펴보였지요. 내가 이기면 사위로 맡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라고 한 것이요. 신부는 웃음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이에요. 어쨌든 첫 번째 문제를 맞췄네요. 신부가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맞췄는지 물어보았어요. 아버지가 손가락 세 개를 펴보인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야 혼인하면 자식 셋은 낳아야 한다는 뜻 아니오. 그래서 내가 손가락 다섯 개를 쫙 펴보였소. 자식 다섯은 낳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오. 그럼 아버지가 박수를 친 건 어찌 해석을 하셨습니까? 제 말에 아버님이 칭찬해 주신 줄 알고 기분이 좋아서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했지요.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겠다는 뜻이었다오. 신부는 깔깔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신랑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뭐가 잘못되었소? 서로 동문서답을 한 셈이네요. 비록 서로 간의 풀이는 달랐지만 서방님의 답도 훌륭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 앞으로 글 공부를 열심히 해주세요. 그날 이후 신랑은 낮이고 밤이고 책을 읽더니 삼강과 오륜을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지요. 그 뒤 왕내기의 사위는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에 올랐어요. 사위가 과거에 급제하던 날 신이 난 왕내기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밤새도록 사위 자랑을 늘어놓았대요.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천하 제일이지. 암 그렇고 말고.